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뭘로 보고 어떤 노래를 시켜보면 아느냐 하면 폭스트로트 노래를 딱 시켜보면 이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가 금방 딱 표시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작곡가들이 폭스트로트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이거는 그 사람 이제 죽느냐 사느냐 생사기로에 서는 그 숙제를 받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트로트는 웬만한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런데 폭스트로트는 방금 전에 그 기교가 많이 들어갔었죠. 그죠? 그런데 템포가 트로트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교를 빨리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트로트의 그 기교가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폭스트로트를 잘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폭스트로트 우리가 몇 가지 볼게요. 네. 이 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자, 여기 볼게. 히 소리가 쫙 앞으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크레센도. 그죠? 오케이. 히 그다음에 딱 끊어야 돼. 끊고 이미한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되면 안 돼. 봐 봐. 희미한 불빛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끊는 게 기술이야. 희미한 희미한 그럼 이걸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어떻게 잘라야 돼? 여기 성대에 이 성대에는 사실은 관략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육이 그냥 근육을 압박을 해가지고 자르는 것일 뿐이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처럼 관략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위적으로 근육을 순간적으로 쫙 모아가지고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잘라줘야 됩니다. 희미한 희미한 불빛 사이로 시작. 오, 잘 자르네. 오, 훌륭해요. 네, 이 정도쯤 자르면은 네, 거의 막 수준급입니다. 희미한 불.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자르는 거면 잘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는 타이밍이 앞에 잘랐다 뒤에 잘랐다 지 마음대로 자르냐 그렇게. 응? 좀 집안이 좀 통일되게 좀 자르자고. 네. 자, 시작. 희미한 불. 또 앞에 자른다. 또 앞에 잘라. 손끝 딱딱 맞춰서 좀 잘라야지, 잘라야지. 자, 시작. 희미한 불빛. 뭐야, 이거 지금. 희미한 불빛 사이로. 인후 상부승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뭐냐 하면은, 볼링 하듯이, 희미한 불빛 사이로 그 다음에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자, 피할 수 없어 이게 맞아 아니면 피할 수 없어. 그러면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그러면 짜이랏 짜이랏 짠. 왼쪽 오른쪽 이런 말 방향성을 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 이 말이야. 네, 땅땅땅땅 같은 리듬이잖아. 그러면은 두 개씩 묶어서 왼쪽 오른쪽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이건데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리듬을 알게 되면은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나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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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래 이런 리듬이 몸에 붙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여기도 잘라야 돼. 만났던 그
그렇지. 떠, 은, 그, 떠, 은, 그, 사. 잘라놓고, 은. 다시 시작. 만나, 떠, 은, 그, 사람. 자, 이제 만자를 주기 위해서 무슨 음? 미음은? 양순 음. 입술을 딱 붙였다가, 만. 만. 한 번에. 이래야지. 만. 이렇게 풀려나가면 안 돼. 만났던 그 사람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노래하는 기분 어때요? 좋아요. 노래가 완전 다르죠, 그죠? 막 생동감 막 넘치잖아, 그죠? 자,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좀 섹시한 느낌을 하나 주기 위해서 네 나도가 아니라. 나도 몰래 요거 해놔놔니까 우리 여성들이 거의 표정이 바뀌어버린다. 아까만 하더라도 사생결단이더니 지금은 나도 이러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뭐냐면은 행여 오늘 여기로 잘랐다가 가야 된다는 거. 행여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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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오늘도. 행여 오늘도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음정은 올라가고 모가지만 올라가는 부분 무슨 사슴이야 지금 오늘도 음정이 올라가야지. 자 행여 행여 오늘도 오늘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이게 좋아 아니면 다시 만날 이게 좋아 그죠? 그러면 다 밑에 시옷을 가져왔으면 그래 무슨 발음? 중철 이럴 때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중철 발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만날까 이거 리듬하고 다시 만날 네 다시 만날까 네 다시 만날 다시 만날까 시작 다시 만날까 진짜 예술이다 너무 잘하시네 오케이 이 정도 하면은 그 이제 주현미 씨 급입니다 앞으로는 주현미 씨가 막 강남 쪽으로 못 넘어올 것 같아요 네. 그날 밤 그 자리에 시작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려봐 시작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오케이 자 요거 봐봐 자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이거고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역시 리듬이 그죠? 네.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두 개씩 묻는 거야.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이렇게 두 개씩 묶고 가는 거 이것이 방향성을 주라 두 개씩 리듬이 같을 때는 두 개씩 묶어야 한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방향성을 주라고 제가 네 목에 네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아직 안 믿고 네 안 하는 분도 오늘 비로소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안 하다가는 내 노래 인생은 끝이다. 그죠? 네 왜냐 내가 아까 협박을 해놨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시켜보면 안다고? 폭스트로트를 시켜보면 안다고. 오케이? 이런 노래를 잘할 줄 알면은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트로트는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돼버려요.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오케이? 네. 그리고 기교를 하나 더 주고 싶으면은 기다리는데 는데 요거보다는 올려놓고 이중 꺾는 목. 기다리는데 이중 꺾는 목 올라갑니다. 기다리는데 와 팔자다 팔자야. 진짜 이거 이중 꺾는 목은 네 우리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그런 가수 중에서도 네 이거 이중 꺾는 목을 구사할 줄 아는 가수가 손꼽아 1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 앉아서 가만 있어봐. 앉아서 이만큼 차라리 그냥 누워서 하자 그냥. 응? 잘하는 김에 아예 그냥 누워서 하자. 네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좋았어. 자, 그 다음에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자, 지금 느낌 옵니까? 예. 두 개씩 묶었어? 예. 자,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그러면 저절로 액센트가 딱딱딱 잡히죠, 그죠? 예. 네. 이게 신통방통한 거다 말이야. 그죠? 나는 지금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그냥 액센트가 탁탁 잡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좌우 방향성을 준 결과입니다.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절대 안 쳐지겠죠? 왜? 내 몸에서 리듬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마치 신인이 한테 지금 신기가 내려있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신기가 다 내려있는 거예요. 네.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샥시. 샥시. 시작. 딱! 그게 무슨 샥시야. 그래. 끝. 그냥. 이거는 허파에 바람단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내는 거지. 샥시한 것은 뭐냐면은 봐봐 이거 내가 전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또 잊어먹었어. 이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뒤에 반드시 아라는 소리가 내성 몸이 따라 붙어야 돼. 그러려면은 볼링이 끝까지 돼야 돼. 오케이. 그 시작. 이쪽 집안 어디인가 지금 아직도 간에 바람이 지금 아직도 안 빠진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어? 자 시작. 그 날 밤 만났던 사람. 자 그러면 또 잊어버린 거 있잖아 봐봐. 만났던 사람.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 그 왜 안 해 점성법을? 했다고? 아 그래? 그래? 요즘 내가 가는 기가 좀 먹어가지고 잘한다. 알았어. 내가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노래지만 보세요.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이거 하고.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앞에 점층법이 안 돼 있으면은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자연히 딱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노래가 화려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앞에 점성법 하나 때문에.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일동 샥시 시작. 참 내가 여러 여성들 고려 놓는다 내가 참. 시작. 만났던 사람
어때요? 좋아요. 노래하는 기분이 확 다르죠,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폭스트로트 노래를 할 때는 리듬 폭스트로트에도 또 리듬 위주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키교 위주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키교 위주의 노래로 또 바꿔줘야 되겠지? 네. 에헤 금강산 12,000 복마다 기암이요 한라산 높은 요럴 때 기교 위주로 바꿔줘야 되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폭스트로트는 뭐 위주의 노래다? 음? 기본적으로 폭스트로트는 리듬 위주의 노래입니다. 그죠? 리듬 위주의 노래인데 그것이 기교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리듬과 기교 위주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기 어렵다는 거야. 리듬도 살려야 되고 기교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뭐냐면 정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요소를 동시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헤 자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에헤 금강산 12,000 금강산 11,000 금강산 12,000 12,000 금강산 12,000 복마다 기암이야 복마다 기암이요 복마다 기암이요 자 너무 잘한다 오늘 정말 끝내준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여러분들 바쁠 땐 집에 가자 그냥. 서로 바쁜데. 봉마다 기암이요 한라산 높아 자 한라산 높아 이렇게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한라산 높아 겠지, 그죠? 이게 뭐냐면은 리듬 위로 가다가 갑자기 기교 위로 획 빠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신비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게 되면은 한라산 높아 높아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교를 주면서 뭘 또 썼냐면은 소리의 중심을 비강 쪽으로 돌려가지고 비성을 또 사용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라산 높아 꼭 따라한다. 꼭 따라해.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비강으로 넣는지 그거를 듣고 하면은 더 이익일 텐데. 응. 자. 안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워낙 노래에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만 벌리면 자기도. 벌써 입이 막 딸막딸막해요. 응? 자, 한라 기습적으로 해야 돼. 불안해서 내가 노래를 못하겠네. 한라산 높아 높아 비강조로 들어갔죠, 그죠? 한라산 높아 높아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은 복부 바이브레이션 해줬습니다. 자 한라산 시작 한라산 높아 그렇지 그렇지 어어 이것만 해도 이게 어디야 그지?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샥시하게 하려면 높아 자 이거를 배를 잡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배를 만약에 안 주고 비성만 주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한라산 높아 높아 영고 없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배를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연동이 돼 있어야 한라산 높아 높아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코로트를 갔으니 그대로 속세를 떠났구나. 비슷한 게 더 속세를 떠났구나. 네, 요 속자 보세요. 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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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끊는 목입니다. 속세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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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세를 떠났구나. 오케이? 자, 속세 시작. 속세를 떠났구나. 봐봐. 앞에 자리 놨는데 속세를 떠났구나. 이건 또 뭐야? 이게 무슨 행패야 이게 지금? 어? 끝에 가서 속세를 떠났구나. 같이 가야지. 왜 거기서 갑자기 코를 열어가지고 코를 닫아버려가지고 속세를 떠났구나. 이 뭐하는 회계 한망측한 뜻이야. 그러니까 같은 노래일지라도 그 소리의 그 감각, 감도를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야. 속세를 떠났구나. 이렇게. 자, 에라, 셋, 넷. 잘들 한다, 잘들. 자, 에라, 시작. 에. 아, 이 노래 몰라요? 에헤라, 좋구나, 좋다. 자, 에헤라라, 에헤라,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네. 네. 조 뒤에 후죠, 그죠? 후. 그러면 키역이잖아. 키역이 받침으로 또 조 밑에 옵니다. 족. 족. 네.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에헤라 좋구나 좋다 이래야지. 거기다 해놓고 에헤라 좋구나 좋다. 지 혼자만 좋은 거야 이거는. 우리는 전혀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에헤라 좋구나 좋다. 그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해지만은 에헤라 이거 하고 에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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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에 자르고 일단 짤 시끄러워 좀 잘라놓고 좀 해. 애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해를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자, 자, 에헤 에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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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좋다 시작. 에헤라 좋구나 좋다. 오 좋다. 아 지금 좋았어. 어? 자. 내가 가사가 안 생각이 안 나네. 지화자 좋구나 좋아. 자, 지 끊고 잘라놓고 지화자. 자, 지화자. 그러면 지 자르고 화 자르고 자 넘어가고 지화자 좋구나 좋다. 족 자르고 구나 좋다. 네. 지화자 좋구나 좋다. 명승의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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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의 이강 사나. 잠깐만 이분들이 같은 동네 사나 어떻게 이렇게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틀리냐 이렇게. 네. 명승의 이강 사나. 무슨 끊는 목? 이중 끊는 목. 올려놓고 또 한 번 더 올라가라. 명승의 이강사나. 명승. 잠깐만. 저 우리 선생님 여러분, 네,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환장하겠다는 그 뜻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한 분을 부르더라도 제대로 좀 부릅시다. 알았죠? 멜로디가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자꾸 멜로디가 틀리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 버리면은 멜로디가 틀린 게 굳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처음 노래를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명성의 이강사나. 뭐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흔드는 목. 오케이? 흔드는 목입니다. 이강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처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지금 눈이 그냥 휘둥그레가지고 하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뭐지? 네, 이름하여 흔드는 목이라고 합니다. 흔드는 목. 자, 명성에 이간 사나 좋았어. 이제는 그림이 잡혔어. 자, 다시 명성에 이간 사나 이제 됐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비성을 살짝 섞으면은 명승의 이강산은 민요가락이 막 나오죠, 그죠? 네, 민요가락을 줄 때와 같이 살짝 살짝 이렇게 비성을 섞어줍니다. 자, 명승의 이강산 자, 그대로 비성 간직한 채. 사랑이로구나 사랑이로로 사랑이로구나 시작 사랑이로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아까처럼 자랑이로구나 네,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그런 행패를 안 부르셔서 정말 좋습니다. 자랑이로구나 오케이? 네.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긴 하지만 이 폭스트로트라는 것이 참 정말 재미있는 그런 리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앞으로 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폭스트로트의 또 정말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이 되면은 어떤 것까지 부를 수 있냐면은 차리거라 부산 항구야 미스킨도 자리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랴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 항구 네. 이런 화려한 노래까지도 다 이제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더 이상은 나도 장사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다.